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 지점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최근 시장 안정화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좀 이벤트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볼만하다라는 점에서 내일이죠. 누리호 발사를 앞둔 상황 속에서 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좀 다시 한번 유효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선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 반응은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긴 하지만 일단 뭐 내일 이벤트를 앞두고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라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있다라는 점에서 누리호 발사 관련 주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이벤트를 앞두고 뭐 내일 이벤트 이후에 뭐 이런 이벤트가 종료가 된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만 2030년도까지 100여 개의 위성이 제작 발사될 예정이다라는 점에서 이번 누리호 발사는 그 시작일 뿐이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우주 산업 규모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추가로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2020년 기준 우주산업 규모 3,700억 달러 수준에서 2040년도에는 약 1조 달러 수준까지도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도 글로벌 기업 대비 한국의 우주산업 규모는 초창기 수준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측면에서도 이 저궤도 위성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향후 통신 영역 확장을 위해서 이런 저궤도 위성 통신 도입이 필수적이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우리나라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한미 미사일 협정 폐기 이후에 민간 업체의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졌다라는 점에서. 이 그동안 제약되어 왔던 이 산업의 확장성이 특히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점에서 내일로 예정된 이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관련 업체들에 대한 관심 다시금 유입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에서 위성 및 관련 부품 제작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좀 유효하게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서 우주산업 관련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뭐 대표적인 관련주들로 꼽혀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뭐 인텔리안테크 등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한국항공우주, 뭐 세트라가이 등 여러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특히 하나 그룹주들에 대한 관심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잘 아시다시피 하나 시스템과 뭐 관련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 하나 그룹의 어찌 보면 우주 항공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와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하반기 방산수주 모멘텀 역시도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뭐 주파수 확보라든가 안테나 개발 주도 등 국내 우주산업을 선도하는 측면 등과 더불어서 이 원앱 지분 투자가 있다라는 점 등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 뭐 이와 누리호 발사와는 정확하게는 연관점은 찾기는 어렵긴 하지만 일단 관련주로서 대표적으로 꼽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점에서 인텔리안 테크 역시도 관심 있게 지켜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인텔리안 테크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